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2년여 만에 1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훈훈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한 뒤에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거래일간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아웃퍼포먼스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무려 1.6% 넘게 상승하면서 2610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종가까지 2600선을 유지하게 된다면 8월 이후에 처음으로 2600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가량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62선을 지나면서 860포인트 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좋은데 오늘은 수급도 우호적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1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시장에서도 지금 4천억 원을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 선물시장에서 1,600계약 이상을 매수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우호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팔자 기조입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순매수나 순매도의 규모가 명확하지는 않죠. 외국인 49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오늘까지 5거래일째 코스닥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83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류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부터 토스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도 강한 하루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 상장 입찰 제한 요청서를 이번 주 초부터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배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초에 주관사단이 구성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는 8조 원 중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지난해 마지막 투자 라운드에서는 9조 4천억 원대까지 책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토스의 지분을 7% 이상 보유 중이죠. 현재 구간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고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2등주 역할을 하고 있던 한국전자인증 역시나 2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UAM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UAM 법인이 내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CES에서 UAM의 기술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인 슈퍼널이 언론을 통해서 내년 초 CES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밝힌 건데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UAM 기체 디자인을 공개하고요. 실물 크기의 기체를 전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체는 슈퍼널과 현대기아의 글로벌 디자인 본부가 함께 협업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여기에 현대차가 임시 이사회에서 어제 이 러시아의 지분을 매각하겠다, 러시아 공장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도 완성차 기업들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3%, 기아는 무려 6% 가까운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드론과 UAM 관련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17%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관련 기업들 오늘도 강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먼저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굉장히 강한 불꽃을 쏘아줬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태양광 관련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내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되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자릿대 강세, 하나 솔루션도 9%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 CS 윈드도 6%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시장은 무려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3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붉은 물결 행진을 연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주식콜라텍과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오치얼 전문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콜라텍의 오치얼입니다. 일단은 요새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아이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 안 된다. 이거 나중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등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그리고 이게 그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겠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한국은행에서도 꽤 긍정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꽤 긍정적인 훈풍이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나 그 훈풍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어느 때보다 잘 찾아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주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조금 테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 쏠림 이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주목받던 뭐 물류 관련, 뭐 해운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일단은 고쪽 같은 경우에는 뭐 신조선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네. 나오면서 피크아웃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키 맞추기가 안 돼 있어요. 해운 업종들이 약간 아쉬운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이건 약간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 돼서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후발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펜오션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뭐 하림에서의 인수 관련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말 계속해서 강조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나랑 연이 아닌 겁니다. 그냥 먼저 올라갔구나, 이제 떠나는구나 하면은 신경을 안 쓰시면 돼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2024년도를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토스 해가지고 막 올라간다, 뭐 이월드다, 뭐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도 상한가 되어 있는 올라가 있는 종목들, 어제 며칠 전까지만 했어도 몇십 퍼센트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저점 구간이었는데 이미 올라간 애들은 그냥 아 떠났구나,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한 3천, 제 그 바람이지만 빠른 시기 내에 실 내에 코스피도 3천 올라가고 코스닥도 1000스닥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꿈꿀 수 있는 그때 2020년도 중순쯤에 그렇게 아주 기적같은 삼성전자, 10만전자 간다 뭐 이런 그런 이슈들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악재들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함께 강한 테마성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도시바가 빠지잖아요. 도시바 빠지면서 그런 그 이제 붕 떠 있는 돈들, 그런 돈들이 사실 뭐 엔저라고 해가지고 일본 증시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옆 나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돈이 붕 떴으니까 아, 이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해야겠다. 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주식을 해보고 내가 다른 투자, 뭐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내 돈이 그냥 놀고 있다? 못 견딥니다. 진짜로 적금 든다? 아, 이거 금리 이거 이자 해가지고 아, 4% 5%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다른 데 넣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붕 뜬 돈, 그 도시바도 여러분들 일본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금액들이 우리나라에게도 크게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고점 가 있는 애들 잡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저점 라인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사들이 요새 막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막 내뿜어내는 기사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안 좋은 기사일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 방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 방송 중에 지금 이제 저희가 2시 5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2시 50분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24시간 제 케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된다. 이 정도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체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소통하시면서 주식 매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하도록 저희가 QR코드를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말고도 노란톡 들어가면 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진짜 사실상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업을 하시잖아요. 앵커님도 이렇게 막 방송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뭐 테마주라든지 특징주라든지 머릿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무직이라든지 현장 가서 막 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요즘 섹터가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이고 어떤 녀석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말에 브리핑을요, 주말에 쉬지도 않고 요새 시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브리핑 같은 거 싹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급등락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70달러 선까지 빠지면서 뭐 72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선물 궁금하신 분들도 선물 쪽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증권 시장에도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인데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요새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주요 섹터들 이제
요제 이번 주에 봤으니까 다음 주엔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테마주 강의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석유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의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그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꽂아서 드리고 있다. 요 정도로 일단 그 장점 체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개인 투자 분들께서 매일매일 변화하는 테마 장세를 일일이 체크하시는 게 여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채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하고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오치열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오늘의 스테이지 올라설 섹터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는 전기차입니다. 네, 오늘의 눈여겨볼 섹터로는 전기차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일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차 어떠한 모멘텀을 들고 오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 네. 요새 돌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진짜 요새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기차의 수요가 더 떨어질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2024년도가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식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 그러면은 이게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인가 종목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말해서 완성차 업체의 그 거품은 애초에 없었고요. 거의 다 바닥 구간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서 옥석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언론에서도
막 기사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야, 이제 전기차 끝난 거 아니냐. 내연기관 차가 이겼다. 몇십 년 전에도 전기차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착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차가 진짜 사라질까? 아, 전기차의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 글로벌적으로도 그게 팩트인가라고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단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아 그러면은 신재생 쪽 인프라를 투자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되겠구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자가 막 높으니까 우리가 막 풍력 에너지 그 발전기 만들 그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돈이 부족하고 태양광 패널 쫙 팔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땡기려니까 이자가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거 좀 미루자 하면서 계속 미뤄졌던 것들이 바로 신재생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이 방송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번 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겠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는 신재생 잡아야 된다 백날 첫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신재생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건 바로 2차 전지 소재 소부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전기차에 약간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한다. 자,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악재입니다. 굉장히 악재인데 이거를 시장 바닥으로 인식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고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라고 과거에 중고 전기차가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고 제품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저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효과들.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판매량이 높습니다. 전월 대비해가지고 한 100%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45%, 60% 계속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전기차의 그 가격적인 그 부담감, 아, 전기차 조금 저렴한 거 사야겠다 하면 7천, 8천입니다. 전기차 좀 괜찮은 거 사야겠다. 1억이 우스워요. 요새 시대가 그 1억 가지고는 차 한 대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집은 사기 힘들어요. 수도권에서는 집은 매물이 없습니다. 정말 손 떨리시는 거 아니에요? 집을 전 네. 사고 싶은데 전기차는 네. 사실 저는 차 욕심은 별로 없는데 네. 집 욕심은 있는데 수도권에 네. 이제 내 집 마련 이거 쫙 해가지고 네. 전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살고 싶은데 네. 아 집값이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데 어쨌든 그 앵커님 지금 운전하시나요? 저요? 네. 운전은 하는데 주차를 못합니다. 아, 주차는 네. 못하신다. 네. 아, 그렇죠. 많이들 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앵커님, 그 향후 전기차를 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기차요? 나중에 사게 되면 사야죠. 전기차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네. 이제는 뭐 어디였지? 캐나다였나?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고 내연기관차 아직은 내연기관차의 네. 시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게 값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보급형 전기차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비아디 다들 아시죠? 중국 제품. 중국에서는 원체 워낙 전기차 야 우리 천만 원대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천만 원대면 지금 당장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샤오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보급형 3 모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롬 파월 의장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꾸준히 상승 탄력을 탈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앵커님 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보급형 전기차 한 3천만 원대 정도만 나와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앵커님도 한 2, 3천 정도대의 전기차가 나온다면, 네,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께서 내연기관차보다 어쨌든 전기차가, 그쵸, 기름값도 안 들고, 그렇죠, 연비의, 네, 효율이 훨씬 좋고. 그럼요.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성능이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 주로 테슬라처럼, 네, 테슬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전기차 보조금을 뭐 줄이겠다 어쩌겠다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요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고가 증가가 하고 있고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재고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 중국에서는요 판매 신기록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중국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 심하죠. 빈부격차 심하고, 물론 중국에서는 그 사제라고 해야 되나, 외국 제품들을 들여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꽤 커요. 중국이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애플도 쓰지 말아라, 뭐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 전기차 판매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저렴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살래, 전기차 살래 딱 보는데 내연기관차가 한 4천, 전기차가 한 4,500. 그런데 전기세만 들고 유류비가 안 들어요. 요새 기름값이 금값입니다. 뿌리면은 진짜 운전하고 다니면서 1,000원짜리 계속 뿌리면서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훨씬 더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요, 또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캐나다에서는 2035년부터 전기차만 100% 추진을 하겠다. 요런 나라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 보면서 우리나라는 뭐 보조금을 축소를 하네 어쩌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기의 차이이지, 제가 봤을 때에는 보급형 전기차가 퍼지게 된다면 전기차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요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이에 따라 전기차의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전문가님께 궁금한 게 생기실 수 있겠죠. 그런 궁금증들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노란톡에 입장하셔서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요?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일단 간단하게, 네, 좀 그 제가 돌려말하는 걸 잘 못하는데 시원하게, 네,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이고, 사실상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그거를 시원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헌팅 종목 명이, 그렇죠, 그렇죠, 공개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종목 명이 공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막 테마주들 그리고 한 주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전망까지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다. 요 정도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저희가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그 종목명을 알 수 있고요. 시장 전반적인 테마 정리도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네, 전기차가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상 이제는 조금 그 얼리 어답터들이나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 캐즘이라는 그 갭에 그 발목이 잡힌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처음에 새로운 무언가가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왔을 때 먼저 선점을 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몇 퍼센트죠? 한 2%?
2%에서 3%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혁신가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한 2, 3명 정도가 혁신가다라고 좀 그 통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얼리 어답터 혁신가들이 하는 거를 보고 야 나도 저거 한번 따라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통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거든요. 얼리 어답터. 그 이후에는 이제 초기 이제 좀 선두주자라고 하거나 이제 좀 그 많은 사람들이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초기 다수 수용자라고 하네요. 초기 다수 수용자들이 여기서 전기차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그 현대기아 차의 그 제품들도 참 좋지만 그 전기차를 사려고 하면은 막 우스워요. 7, 8천이 우습기 때문에 야, 이럴 거면 독일 3, 4 제품을 사지. 우리가 뭐하러 전기차를 사냐? 아직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는 독일 3, 4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각지에서 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다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가 되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캐즘이라고 불리는 그 간극 있잖아요. 그 중간. 사실상 이게 뚝 끊겨버리면은 그 수요가 뚝 끊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어줄 수 있는 이 간극을 줄여주고 빨리빨리 붙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보급형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현대차, 기아차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말씀드리잖아요. 관건은 가격이다.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스퍼 EV3, 4까지 출시가 되고요. 지금 EV 뭐 6다 뭐다 막 많이 있지만 그런 비싼 것들 말고 조금 작은 것들 우리가 막 그 제네시스 막 G90 막 타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G80으로 떨어지고 70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EV6 타고 싶었는데 아휴 가격이 아 안 되겠다. 이거 한 4로 내려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급형으로 나오기만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 보급형 전기차 시장의 판세를 뒤엎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전기차 시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60% 증가를 했고요. 테슬라 모델 Y도 한 50%대, 3도 34%대. 제가 봤을 때에는 전기차를 꺼려하는 사람들, 약간 걱정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인프라는 요새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가격이다. 요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향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하면은 시장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뭐냐?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 전장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터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굉장히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사실상 뭐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뭐 독일에다가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현대기아차에다가 자, SIC 그 전력 반도체 웨이퍼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될 게요. 전기차 시장은 내년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차 업체 뭐 기아라든지 뭐 요런 현대차라든지 요런 애들, 테슬라라든지 요런 애들 말고 이 모든 애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현대차와 기아차, 물론 이제 그룹이 됐죠. 현대기아차 그룹인데 이 현대기아차 그룹과 테슬라가 둘이 싸워요. 만약에 둘 중에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앵커님. 네. 그 현대기아차 그룹과 테슬라가 물론 지금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비교가 안 되지만 둘이 싸워서 하나만 남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누가 남을 것 같나요? 너무 슬픈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안 됩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 대한민국이 아 그러면은 빼고 비아디랑 네. 비아디랑 테슬라랑 붙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아, 그거 조금 고민돼요. 왜냐면 중국 자본을 또 무시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아, 쉽지 않아. 15억 명입니다. 15억 명. 근데 어쨌든 각축전이 벌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중국 기업들, 비아디, 뭐 테슬라, 미국, 요런 애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이 싸워요.
그리고 사라지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래도 상관없이 둘 모두에게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테슬라에게도 납품을 하고 비아디에게도 납품을 하고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을 하는 SIC 그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에 앞으로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전장 부품의 전자 지옷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전력 반도체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에너지 효율, 그 날아가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들을 거의 다 붙잡아두고 사실상 에너지 효율을 약 70%까지 보존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막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에너지들인데 이거를 다 모아두고, 그리고 또 이런 반도체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장점이 뭐냐면은 그 냉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기차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다. SIC가 뭐냐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는 그런 웨이퍼인데 원래는 실리콘만 쏩니다. 실리콘 쏴가지고 그 웨이퍼를 딱 생산을 하는데 이 실리콘에다가 카바이드를 화합물이죠. 화합물을 섞어가지고 이제는 그 효율을 극대화한다. 요런 거를 극대화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행거리가 약 10% 정도 증가합니다. 10% 귀엽죠. 하지만 10% 굉장히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600km 정도 가는데 한 60km를 더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연비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충전 시간을요. 약 75% 단축을 시켜줍니다. 예전에는 한 10분 걸리는 거 이제 한 3분이면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한 2분 30초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와 부피가 40% 감소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연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웨이퍼의 그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실상 SIC 전력 반도체의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제 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과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 테슬라, 비아디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말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력반도체가 에어컨, 그리고 PC, 철도, 의료기기,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부각받는 신재생 에너지 얘네들 왜 부각받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캐파 증설하고 막 태양광 패널 쫙 깔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이 돈을 더 안 벌래야 안 벌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지고 있다.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고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하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팅 종목명은요, 오늘 공개되지 않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노란톡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나의 헌팅 종목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모멘텀이 너무 매력적이다. 종목명 알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헌팅 종목은 어떠한 모멘텀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네. 이 기업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오. 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물론 뭐 영국이다, 뭐 독일이다, 뭐 이런 보조금 지원을 좀 줄인다. 네. 뭐 이런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연기관 차를 생산을 하고 내가 차를 땡겨올 때, 살 때, 구입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연기관차요? 네, 내연기관차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하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요. 네, 굳이 네. 뭐 할 필요가 없어도 네. 알아서 잘 사니까. 어차피 사니까. 어, 알아서 네. 잘 사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때 1950년도에서 60년도 초까지 네. 베이비붐 때 애를 낳는다고 뭐 정책을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줬나요? 안 줬죠. 안 주잖아요. 어차피 알아서 잘 사니까. 그러면서 보조금을 축소를 하는 이유도 왜냐하면은 알아서 잘 사게 될 거거든요. 왜냐? 유류비가 얼마나 비싸요. 요새 WTI가 지금 막 70 예전,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0 막 이랬는데 지금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한 $70 선이잖아요. 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휘발유 가격도 1,500원 지금도 서울에서는 뭐 좀 고급유 산다고 하면 1,900원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런 그 가격, 리터당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처음에 많이 준다고 했다가 조금씩 축소를 하는 이유가 알아서 잘 사거든요. 애 많이 낳는다고 막 보조금을 누가 챙겨줍니까? 물론 이제는 챙겨줘야죠. 이제는 출산율이 야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만저만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나라 이거 좀 있으면 망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만히 있다가 한 몇십 년 있으면 북한 애들이 똑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알아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터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3년 됐나? 꽤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허경영 그때 당시 그 대선 후보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 낳으면은 1억씩 지원을 하겠다. 애 낳으면 1억씩 지원하겠다. 파격적인 공약이었죠. 파격적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인천시에서요. 네. 인천시에서 애 낳으면 1억 원씩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안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단계별로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천만 원 주고 그래서 야 인천 와서 애 낳고 가라.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인천 사세요? 네. 아, 굉장히 잘 네.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네. 인천, 네. 네. 그렇죠. 인천 사는데. 인천 거주하시는구나. 네, 인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출퇴근이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인천에서 네. 살고 있는데, 이런 거 딱 찾아봤는데, 딱 보고. 애 좀 낳아야겠다. 네. 아, 언제나 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많이들 네? 안 사게 된다면 환경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고차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가 보급형 그 전기차가 내년에 터집니다. 이거 네. 반드시 터져요. 이거 네. 안 터지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밀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안 밀겠습니다. 안 돼, 정말. 거부다, 네. 다행이다. 네. 혹시나, 밀어달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거 네. 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 머리는 네? 제가 지키려고 할 건데,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됩니다.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씩 눈 가리고 아웅처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게 전기차 그 보급형 전기차든 이제 좀 프리미엄 그 고급형 전기차든 이런 거에다가도 어차피 똑같이 그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죠. SiC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요. 얼마나 커지냐면,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동안 5배 이상 커질 것이다. 자, 5배라고 하면 CAGR이 이거 몇 퍼센트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 30%에서 40%는 달성을 해줘야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야 그러면 화합물 반도체 시장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SiC 반도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화합물입니다. 실리콘 아카이브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재용 삼성 회장께서 네덜란드 갔다 왔죠. 자 반도체 야 그 많은 논의를 했다.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지만 거기에서 90%는 반도체에 대한 협력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올 1분기 넘어가면서 2분기쯤에 3월 말쯤에 우리는 SiC 화합물 반도체 시장을
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포스죠. TF팀이 출범이 됐어요. 실제로 TF팀이 출범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차세대 반도체 소재라고 불리는 미래 신소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 SIC 반도체 시장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장을 이미 꽉 주름잡고 있는 이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투자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하하거나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이 거물들도 투자를 하는 이 시장에 내가 왜 투자를 안 하지? 얘네들은요. 이분들은요. 미리 몇 년 후를 앞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뭐다? 선행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들로 잇따라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만큼 미래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과연 이 모멘텀을 갖고 오늘의 헌팅 종목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헌팅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눠보다 보니까요. 지금 모멘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된 것도 들어보고 싶고 가격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차트를 제가 보면서 좀 넘어갈 건데 네. 지금 사실상 그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고 수요도 많이 줄어들면서 지수 자체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다? 손절 라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사실 한 여기에서 방송을 하는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이런 형태의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점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상 차트만 보면 불가능이에요. 이게 저점이구나. 이건 차트만 보면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적인 측면으로 보고 넘어가시는데 좋은데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원대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1,500원 언저리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5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낫고요. 매수 자체는 한 1,500원에서 한 1,450원대 정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이 종목을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1차 목표가라고 하면은 사실상 한 1,900원대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는데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볼 거다. 이제 SIC 반도체가 사실상 미래 반도체의 화합물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어요. M&A 제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조금 그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000원대에서 팔기는 조금 아쉬운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자, 전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그게 한 4,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못해도 한 3,000원 초중반까지 한 3,250원대까지는 2차 목표가를 설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네요. 2차 목표가까지 하게 된다면 3,000원대 부근까지도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뭐 1차 목표가만 말씀드리자면 목표가 한 1,890원 그리고 손절가 1,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밴드에 잘 참고해보시고 전문가님과 2차적인 목표가까지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경기도의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고요. 건강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